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참회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참에 대한 이제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참회의 방법은 사참과 이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사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참은 이제 우리 원불교식으로 말할 때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이제 뭐 포샬, 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가지고 이제 참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사참을 불법성 삼보전에 제거를 뉘우친다. 이제 그렇게 참회문에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는 법신불에 전에 그 이제 제거를 뉘우치는 것을 이제 사참이고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이죠. 그래서 인과에 대조를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법이 되고,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절집에서는 이제 그 이제 스님들을 이제 승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좀 확대시켜 가지고 지난번에 사람, 그 인간불, 그 사람이 모두 다 부처니까. 그 사람 불전에 제거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참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불법성 삼보전에 그 제거를 뉘우치는 방법인데요.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31장에 보면은 그 사참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그 경의편에서 31장에서 조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내용을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어 31장에서는요, 첫째 사참 뭐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대원을 바라여 작은 욕심을 끊는 것. 이제 이 사참 방법의 첫째, 대원. 이거를 이제 사참의 방법이다. 그래서 큰 원을 바래버리면은, 큰 원을 바라면은 작은 욕심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게 이렇게 보면은요, 대치 공부입니다. 대치 공부. 바꿔치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신결을 제가 얘기를 할때 이제 대치 공부에 대한 말씀을 받는데, 작은 소소한 그 원들, 소소한 원들을 큰 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라면은 그 이제 소소한 면으로 마음이 끌리는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음의 지향처가 큰원 쪽으로 지향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적은 원들에서는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 가지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참을 하는 것은 큰원 쪽으로 계속 마음을 우리가 작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지금 작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사참의 방법이다. 그래서 요것은요, 마음의 지향처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향하는 방향을 대원 쪽으로, 큰원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성물재중, 성물재중, 그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원들을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마음을 바래가지고 적은 그 소소한 소소한 쪽으로 끌리게 되면은 번뇌 망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쪽으로 끌리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자꾸 거두들이는 거예요. 거두들이고 이쪽으로 모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에 집중되면은 다른 쪽은 관심이 없게 되죠.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원 쪽으로 대원을 바래가지고 작은 욕심들을 자꾸 끊어내자. 이제 그것이,
그래서 작은 욕심을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큰 원쪽으로 마음을 계속 지향시켜라 이 말이죠. 그 바라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참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그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사실에 대조하여 선악의 이해를 판단한다. 선악의 이해를 판단해라. 이게 이제 마음을 날 때마다 대조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 날 때마다 대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 선의 쪽으로 마음을 바라는가? 안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바라는가? 이것이 이 대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판단을 안 못하면은요, 이제 그냥 자기가 안 좋은 쪽으로도 마음을 바라면서 아 내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바라고 있거나 이거를 깨치지 못하면은 계속 그리 갈 거 아닙니까?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일단 났을 때 이게 뭐 이게 이제 연구죠. 그러니까요, 사리 연구죠. 사리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옳은 마음인가 그런 마음인가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딱 날 때 말이죠. 이것이 선악의 이해를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선은 이로운 것이 되죠. 해는 악은 해로운 것이 되죠. 악은 해로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해를 우리가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보통 이해관계를 나한테 이로우면은 이익이 되면은 이익, 또 해놓으면은 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악으로 이해를 대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선악으로 이해를 대조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판단하게 되면은 이 잘못된 판단의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대중 잡아가지고 이해를 판단해라. 그래서 항상 그 선은 이로운 것이고 악은 해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분석 판단의 중요성이에요. 분석 판단의 중요성이에요. 이것이 연구의 중요성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그 사참이 이제 제대로 이제 되지를 그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법신불전에 법신불전에 계속 참회 기도를 올리라. 이렇게 이제 정산용사법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법신불전에 계속 참회 기도를 올리라. 이제 이걸 주로 행하는 것이 언제 행합니까 우리가? 예, 아, 이제 새벽에는 서원 정진 기도죠. 하루가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밤은 참회. 하루를 대조하면서 조석 신고에서 저녁 신고에서 주로 행하는 것이 뭔가면요, 저녁 신고에 하루를 지나고 나서 하루를 다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도 대체로 이제 언제 하는가 하면요, 정기일기, 상시일기를 우리가 이제 써도록 그렇게 대중생께서 해주시는데 그 이제 저녁에 하거든요, 일기를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하루에 지난 것들을 재복을 결산한다 그러거든요. 재와 복을 결산한다. 그래서 이 법신불전에 올리는 참회의 기도를 계속 올리는 것이 사참이다 이 말이죠. 사참을 이렇게 해나가라. 지금 정산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주로 뭔가 하면은 하루를 지나고 나서 하루의 재복을 결산해 버리는 거예요. 하루의 재복을 그때그때 결산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결산하지 않고 그냥 지나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 사이즈도 사이즈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결산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것이 되면 아 내가 잘못된 것이 사이즈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가 진척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게 알게 되는데, 저녁에 주로 저녁 심고를 통해 가지고 법신불전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 그것이 그 사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런 표현은 일일신 우일신 해라. 일일신 우일신 해라. 이게 정선 총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날로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고, 예. 날로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라. 그래서 계속 새롭게 변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요. 일일신 우일신은. 자기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만 고정되면은요, 사람의 것이 무엇인가에 고정이 딱 되면은요, 정착돼 버리는 거예요. 딱 걸려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변화를 계속 해내게 된다. 그래서 자기 변화,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뭔가 자기 변화를 지금 현대 말로 셀프 사이징 그렇습니다. 셀프 사이징, 셀프 사이징, 셀프는 자기죠. 셀프 사이징. 셀프 사이징. 그래서 계속 자기를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셀프 사이징. 자기를 변화. 그러면 셀프 사이징의 반대는 뭔가 하면 다운 사이징 그래요. 다운 사이징. 다운 사이징은 뭡니까? 다운. 조직과 바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이징, 이거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직과 바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돼요, 사실은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 자기 계획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고 있는 거 하면 다운 사이징. 또 스스로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과 집단, 단체, 이 자체를 말이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운 사이징. 이 두 가지는요, 함께 꼭 함께 가야 됩니다. 셀프 사이징, 다운 사이징. 이 두 가지가 함께 계속 되면요, 그 자기도 변하고 그 조직도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조직이 안 변하겠죠. 또 조직이 변하면 자기도 변하겠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유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셀프 사이징, 다운 사이징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계속해서 변하면서 그 조직 자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 자체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일일신 우일신이고 자기 변화다. 이제 이건 이제 이걸 이제 제가 나눴는데, 우리가 변화는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체인지. 예, 체인지. 이거는 체인지. 그래서 이제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요 G를요, C로 바꿔요. 그럼 뭐가 됩니까? 찬스. 예. 하, 변화는 기회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오면은요, 기회는 안 옵니다. 그래서 변해야지만 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주위의 어떤 상황을 살펴봅시다. 엄청난 속도로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죠.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죠.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 자체가 뭔가 하면요, 변화를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지럼증 날 정도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맞죠? 기회가 안 옵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지만 이 거기에서 변화와 더불어서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뭔가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고정관념. 자,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버려야지만이 이 변화가 오는 것이고, 변화가 와야지 기회가 오는 것이거든요. 자,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예입니다. 이것은요. 자,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요. 우리 교단은 너희 목표를 뭔가 어떻게 제시해 주신가 하면요. 인농, 또 법상, 이 뭡니까? 인농은요? 사람 농사. 사람 농사 짓는 거죠. 예. 또 법 장사하는 거죠.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왜 열으셨습니까? 인농하고 법상하려고 원불교 열으셨죠? 맞죠? 원불교를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기본 그것이 뭔가 인농 법상하게 해서 사람 농사 짓는 거예요. 원불교는 사람 농사 짓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농사 중에서는 최고의 농사가 뭐냐? 인농이에요. 사람 농사 짓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사람 농사 때문에 하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사람 농사 때문에 많은 거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사람 농사, 저거 사람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 농사 짓고 또 법을 장사하는 거예요. 그자, 그래서 대종사님께 대종경에 가게 열으셨다 그랬죠? 저 가게 열으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익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물건만 갖고 가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랬죠? 그 법장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인농법상인데, 이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농법상이다. 아, 인농법상. 그렇지. 우리 법장사는 거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법을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교당에서 법장사죠? 교당은 뭐, 왜 열었습니까? 법장사하는 곳으로 가게 열은 거예요. 교당을 지금요, 법장사, 남정교당? 법장사죠? 법장사 하려고 남정교당 열었어요. 익산교당도 마찬가지예요. 법장사 하려고 열었다,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법장사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법을 파는데 말이죠. 우리가 법장사 하는 곳을 자꾸 넓혀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넓혀갈 거냐? 법장사 하는 것을 어떻게 넓혀갈 거냐? 교당에서도 법을 잘 팔아가고 장사를 잘해야 되지만도 법을 파는 장소를 자꾸 늘려가는데 그거는 교당 늘리는 것이죠. 근데 교당만 늘리는 것도 법장사입니까? 또 다른 방법의 법장사가 있겠죠? 그게 뭔가 하면요. 제가 이번에 책 냈죠? 자, 책을 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법장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원불교 출판사에서 책 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다 논아보고 말아버리고 그랬어요. 우리끼리 논아보고 그냥 말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일반 대중들이 우리 법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열어야 될 거를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게를 만드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각기 법장사하는 가게를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자, 확산시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이 법장사를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데, 이걸 이 법장사를 확산시켜 나가는 곳이 제가 어디다 만들었는가 하면은 교보다 만들었어요. 교보는 뭡니까? 서점이죠. 이 서점에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책들을 많이, 교단에서 책들을 많이 냈잖아요. 교보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다 지금 이 책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보에서 지금 법을 팔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교보를 우리 법장사하는 장소로 만든 것이 제 책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맞네요. 자, 이제 근데 하는데,
그러면 교보에서는 뭘 이걸 파는데, 책을 파는데 실적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제가 이제 언제 관심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책을 안 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고 나니까는요, 내 책이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고 몇 일을 하고 있느냐, 종교 분야에서 몇 일 하고 있느냐, 이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제가 말이죠, 이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요, 경험을 해야만이 이걸요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갖고는요 여기서 지금 말이죠 랭킹이 계속 나오거든. 지금 랭킹이 얼마인가, 랭킹이 얼마인가, 이거 지금 제가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야, 우리 교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교무님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책은 내면은 저자가 나한테 기증할 거다. 기다리고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교무님도 기다리고 있고 교도들도 어떤가 하면은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법장사가 되겠느냐? 교보가 법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요 교보로 법장사를 하도록 만들기까지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이 교보에다가 책이 들어가도록 만든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죠. 그 어려운 일을 뚫고 교보에다가 법장사를 하도록 넣어놨잖아요. 넣어놓으면은요 또 교보는요 법장사가 이 책이 잘 팔리면은 그 코너를 계속 유지해주고, 안 하면은 응하면 제가 교보는요 책이 어떻게 한가면요 이렇게 책이 전에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누워 있냐 서 있냐, 누워 있냐 서 있냐. 그래서 책이 누워 있어야 돼요. 서 있으면은 죽는 책이에요. 그거는 이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 나오면은 신간에다 넣습니다. 신간에다가요. 좀 잘 팔리면은 화제의 책 코너로 가요. 또 저 좀 더 다 잘 팔리면 어디로 가냐? 베스트셀러 코너로 가요.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잘 팔리다가 시시해지면은 또 자꾸 내려와요. 내려와다가 안 팔리면은 세워놔요. 세워놓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법을 우리가 장사한다, 법을 장사하는 것은요 우리 한정된 교도들에게만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한정된 교도들에게 법 장사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장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체인지, 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변화는 뭔가 하면 사고방식을 변해라. 책은 내면은 저자가 기증하는 것이 책이다. 그 사고방식에서 자기가 사보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스스로가 사봐야 된다. 내가 이제 책장사네 오늘 자식이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방송 듣는 사람들에게요 제가 하는 거예요. 잘했죠? 자, 인농법상입니다. 인농법상이요. 사람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농사 중에서 어떤 사람 농사고. 그러면 사람 농사, 법장사를 잘하면 사람 농사 잘 짓게 되죠. 사람 농사 잘 짓게 되는 거예요. 법장사를 잘하면 사람 농사 잘 짓는 거예요. 그 사람 농사 잘 짓으면 법장사 잘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법장사 합시다. 법장사. 법을 장사하자 이 말이죠. 법을 팔자. 그래갖고 우리가 이익을 많이 보자 이 말이죠. 자, 이런 것은 그래서 이 교보를 말이죠, 우리의 법장사하는 그런 가게로 교보를 만들자. 이게 뭔가 하면 변하죠. 체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저자가 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자가 기증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기다림의 관념에서
벗어나버리는 것, 그것이 체인지 아닙니까? 그래서 체인지, 그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을 변화시키자면, 변하면은 찬서, 기회가 오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들에게 말이죠. 법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이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산종사 법원 경의편 31장에서 정산종사님께서 4참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쭉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이제 통틀어서 말하면은 뭔가 뭐 섭에서의 탈출이에요. 섭에서의 탈출이에요. 이다. 섭.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섭이 있습니다. 섭. 익힐 섭자죠. 이 섭이라는 것이요. 섭에서의 탈출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섭에 자꾸 젖어드는 거예요. 그 젖어들어 있는 이 섭. 이 섭은 말이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결국은요.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 계속 반복하면은 뭐가 됩니까? 섭이 되죠. 섭이 딱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계속해서 받기만 했어요. 받기만 하니까는 그 섭이 딱 지는. 아, 특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저 같은 사람은요. 대종사님 법문에 나오죠. 아, 정산종사법 보시받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시면 너젓갈에다가 불 질러놓고 티밥 쪄 먹는 것이다. 그러셨죠?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계속 받는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의 반성입니다. 이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섭으로부터의 탈피, 이것이 사참이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참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사참을 정리를 하면서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요. 자, 우리 사회는요, 지금 이제 어떤 그 현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은 없고요. 자기 자신의 잘못은 없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남만 자꾸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공통된 현상이에요. 특히나 말입니다. 우리가요, 정치계 같은 데 한번 이렇게 봅시다요. 신물나죠? 자기들 잘못은 없어요. 계속 남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극단적으로 가요. 그런 거 지금 보이죠?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사회 현상에서 이게 남만 탓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몰라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돌아볼 줄 아는 이런 것이 돼야지 참회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말이죠. 저 엄청 아쉬운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자, 그래서 이제 상대 탓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여간 우리라는 말 이제 많이 지금 쓰고, 자기를 더 이제 확대시키면 우리죠. 우리.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고 자기들은 정당하고 항상 남 탓만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절대로 사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참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자. 그래서 이 종교를 신앙하는 것도요, 이 종교도요, 종교는 반드시 그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취향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이 말이죠. 이념이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사고로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은요, 이 이념은 죽은 이념이에요. 생각만 하고 사고만,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죽은 이념이에요. 종교는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죠.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도 그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을 자기 스스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맞죠? 대부분이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이념을요, 이 이념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요, 죽은 이념이에요. 그러면 이 이념을 어디로 해놓으면 그러면 실천으로 나타야 돼요. 실천으로 나타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비로소 그 이념은 살아있는 이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자 이거를 좀 고급적인 단어로 얘기하면은 종교 이념의 사회화, 종교 이념의 사회화. 이것이 말이죠. 우리 사회에 엄청 필요한 그런 사회 현상으로 우리는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알아야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사참, 그게 이제 이것이 이제 사참인데요. 경입, 정산종사 법어 경입편 33장, 아까 31장 말씀을 했죠. 33장에 보면 사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산종사님께서요. 경입편 33장에요. 첫째, 이 사참의 결과요. 악업이 소멸. 사참을 계속 하게 되면은요, 이제, 악업이 날로 서서히 소멸되어 가는 것이 이제 사참의 결과의 첫째다. 그러면 이제 악업이 소멸되면은 두 번째는요, 선업이 쌓여가요. 선업이 쌓여간다. 선업이 날로 정장한다. 그렇게 지금 해서 정장. 정가되고 큰다 이 말이죠. 정장된다. 선업이 날로 정장됨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사참의 결과가요. 세간복이 계속된다. 세간의 복록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것. 이제 이 세 가지를 사참의 결과로 정산종사 법어 경입편 33장에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사참을 이제 이렇게 그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참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그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제 사참 아시겠죠? 사참. 그 다음에 참여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그랬죠? 또 다음, 이제, 참여 방법은 이참이죠. 이참. 오늘은 또 이제 이참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참을 그 정전 원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신가만요. 우리 그 원문에서는요. 이참이라 함은 원래의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벌레망상을 제거해감을 이름이니.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거 이제 이것이 이참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이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불교에서 어떻게 이참을 해왔는가, 그 불교의 그 이참의 그 역사, 이제 내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 우리의 이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그 우리 것을 하기 전에 불교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요, 불교 것을 알아야지 불교의 그 이론들의 맥락을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새롭게 법을 내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위해서 이제 불교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불교에서는요, 이참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관찰 실상 참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관찰 실상 참회.
관찰 실상 참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사참은 어떻게 붙였다 그랬죠? 불교에서 수사 분별 참회, 수사 분별 참회. 그래서 수사 분별 참회 사참은요, 이 수사. 수사 분별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를 따라 가지고 분별하는 참이다 이렇게 사참을 붙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건 다 빼고 요 사자하고 참자하고 붙여가지고 사참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게 지금 사참이라고 했다. 수사 분별 참에. 그래서 사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지게 된 근원이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수사 분별 참에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사참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가서 불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수사 분별 참회 수사 분별 참회 이렇게 하다가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불교에서 처음에 관찰 실상 참회다. 관찰 실상, 실상을 관찰하는 참회다. 실상을 관하는, 관찰한다 이 말은 관한다 이 말이죠. 우리 권사님 이 관자죠? 예, 이 관자 관한다. 그래서 실상을 관해요. 실상을 관하는 참회 이것이 이참이다. 이제 이참을 관찰 실상 참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실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 실상요. 실상이 뭐냐? 제가 이제 이게 할 때요. 형상을 얘기를 했죠. 형상. 이 형은 뭡니까? 이건 형체지요. 바깥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분필, 이게 있죠? 이게 형이죠? 예, 형이다. 그래서 이게 형은 나타나 있는 모습이에요. 모양이에요. 모습, 모양.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이제 아따 그 방탄소년단들 그 저 모습도 보니까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색깔 모든 것이 다 다르대요. 어떻게 그렇게 외상에다가 그 아들을 얼마나 외상에다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게 이 모습 모양이에요. 형은요. 형은 모습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형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그와 같이 데리고 있는 것은 그 모습에서도 말이죠. 아이들 이렇게 잡고 홀딱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형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성주계공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요. 형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상은 뭡니까? 예. 자, 이건 새로 이건 뭐냐면 내면의 질서, 갈마 있는 질서. 그걸 상이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형의 이면에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의 이면에는 무엇이 갈마 있냐? 상이 갈마 있다. 그래서 상을 코끼리 상 아닙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요. 대종사님께서 이런 상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저 대종사님께서 드러내 주신 저 이런 상의 모습은요. 상의 모습을 상징한 거예요. 맞죠?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의 이면에 갈마있는 그 내면의 질서, 그 상을 상징화해 가지고 이런 상으로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상은 뭔가 하면 영원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형은 실상입니까? 형은 실상입니까? 형은 실상이 아니죠? 허상이죠, 예. 형은 허상이에요. 언젠가는 변한다, 이 말이죠. 성종행으로 변해요. 근데 상은 뭡니까? 실상이죠. 상은 실상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말이죠. 형, 상, 중. 이 중에서요, 상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상요.
그래서 이 상은 형의 이면에 갈마 있는 내면의 그 질서, 그 질서 이거를 이제 하는데 관찰, 여기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상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 상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상이에요. 모든 형상의 이면에 갈마 있는 그 근본적인 질서, 그거를 관하는 거예요. 실상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실상. 그러면 실상의 반대는 이건 허상이죠. 허상은 형이에요. 형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는 생각들 있죠. 그건 실상입니까? 형입니까? 허상이죠. 한때 나는 생각이죠. 그냥 부유난상. 잠깐 한때 지나갔다가 지나가는 생각이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을 관하는 거예요. 이 상을요. 그 상을 관하는 것, 그것을 실상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상을 관찰해 관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서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실상은요, 성이지요. 성요. 이 성이다. 성품성자 성이죠. 이게 심이죠. 성은, 성에서 나오는 것이 심이죠. 심은 형이죠. 변하는 것이죠. 심은 언젠가는 변한다 이 말입니다. 예, 수시로 변한다 이 말이죠. 예, 참 나한테 금방 잘해주면 내가 좋아지고 금방 못해주면 그냥 싫어지고 이거 수시로 변하잖아요. 이 심은 수시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관찰, 실상을 관찰한다 이 말은 성의 자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성을 관찰한다. 그래서 성은 안 변하는 것이 심이 나오는 근본 아닙니까? 근본이거든. 그 근본 자리를 관해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뭔가 하면 이참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확실히. 자, 관찰 실상 참회.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 참회를 이제 이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